네, 안녕하십니까. 광닭입니다. 자, 이제 한해 농사가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자, 이쯤 되면요, 여러분들 밭에 이런 영농 부산물들이라든지 혹은 영농 폐기물들이 쌓여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처치 곤란한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영농 부산물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또 영농 폐기물들은 어떤 종류가 있고 종류별로 어떤 처리 방법을 택해야 문제가 되지 않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잘못 처리하실 경우에는 과태료가 물려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이 요즘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내용 확인하시고요. 그런 걸 떠나서라도 우리 환경에 문제가 되는 그런 일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내용 특별히 중요하다고 여기시고 끝까지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른쪽으로 보시는 이거는 고추대입니다. 1년간 농사짓고 나온 고추대예요. 바로 이런 것들이 영농부산물에 해당됩니다. 뭐 종류로는 고추대라든지 깨대, 옥수수대와 같은 이런 텃밭 작물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과수원을 운영하시는 농가에서는 과수밭에서 나온 그런 부산물들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양이 많은 경우에는 옛날같이 소각시켜버릴 수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은 그걸 소각시키시면 법에 저촉이 돼요. 전체 산불 중에서 이런 영농 부산물을 소각한다거나 혹은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다가 일어나는 그런 화재가 대략 26%가량이 차지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요, 나만이 아니라 남에게도 상당한 재산의 피해를 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사람의 목숨까지도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행동입니다. 절대로 이런 거 소각하시는 거 이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영농 부산물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처리 방법일까요? 자, 제가 미리 좀 전제를 하나 달자면 이게 지자체별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가 방법을 딱 말씀드린다기보다 여러분들의 확인이 먼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의 지자체, 특히 읍면동사무소라든지 뭐 농촌지도사라든지 이런 곳에 연락을 하셔서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지역에 이런 영농부산물 파쇄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이런 걸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물론 비용은 무료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자체마다 자격이 좀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어떤 자격이 필요하다라고 하나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략적으로 보면 뭐 고령자분이 운영하시는 농가라든지 또는 부녀자들이 운영하시는 농가, 이런 농가들을 좀 우선적으로 하는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지자체에서는 산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해 있는 그런 농가를 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다 달라서 여러분들의 확인이 먼저 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건조입니다. 영농 부산물들은 건조가 잘 돼야 돼요. 그래야 운반도 쉽죠. 이게 부피가 너무 크거나 너무 무거우면 이동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건조를 잘 해두셔야 되고, 두 번째는 건조가 잘 돼야 파쇄가 용이합니다. 파쇄가 잘 되지 않으면 기계에 무리가 가서 고장이 나기도 쉽고 파쇄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자, 다음 세 번째는 이 영농 부산물들에 여러분들이 뭐 설치해놨던 어떤 비닐끈이라든지 멀칭 비닐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섞여 있지 않도록 미리 수거를 해주셔야 돼요. 그것이 이 파쇄를 하는 그 작업에 같이 딸려 들어가게 되면 이걸 다 또 분리해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그런 끈이라든지 비닐 같은 일반 쓰레기는 다 분리해내도록 하는 작업이 우선돼야 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게 신청이 된 경우에 차량이 진입하기 용이한 장소, 그런 장소에 운반을 해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미리 이렇게 쌓아놓으시면 차가 들어와서 운반하기가 훨씬 용이해지죠. 차가 들어올 수 없는 지역은 뭐 해놓으셔봐야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그런 장소를 정해서 차가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위치에 쌓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런 서비스를 운영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파쇄기를 아예 대여해주는 그런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그것 역시 읍면동사무소나 이런 곳에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제 영농 폐기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해 농사를 짓고 나면 여러 가지 잡다한 그런 폐기물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이 멀칭 비닐이라든지 하우스 비닐이라든지 부직포 같은 그런 폐기물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하시는 것이 좋은지 지금부터 하나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비닐 같은 경우에는요, 두 가지로 나누셔야 됩니다. 하나는 멀칭으로 사용했던 검은 비닐 있죠? 그것과 하우스용 비닐은 따로 분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조는 기본입니다. 그래서 하우스라든지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펼쳐서 말리신 다음에 운반이 편리하도록 이렇게 소량으로 묶어서 폐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폐부직포, 폐그물 이런 것들은요, 안타깝지만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차량 진입이 쉬운 그런 위치에 소량씩 묶어서 배출하셔야 되고, 지자체, 각 지방의 지자체 위생지원과라든지 하는 그런 전담 부서에 연락하시거나 아니면 마을별로 공동 집화장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 배출하시던지 하셔야지 이걸 함부로 소각하신다거나 임의로 일반 쓰레기와 같이 버리신다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만약에 이걸 위반할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 말씀드릴 거는요,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사용하시고 남은 각종 약이 들어있던 이런 용기를 어떻게 처분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특히 화학농약의 경우에는 몇 가지 버리실 때 조심하셔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선 안에 농약 성분이 남아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요, 따로 병을 하나 만들어서 그 병에 그런 남은 농약들을 다 모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에는 특별한 내용물이 남아있지 않도록 다 버리셔야 돼. 한 군데에 모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빈 병은 뚜껑을 반드시 닫으셔야 돼요. 뚜껑이 열려 있으면 혹시 모를 내용물이 흘러나와서 의도치 않은 어떤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뚜껑을 닫아서 버리시되, 이렇게 투명한 비닐봉투에 모아서 버리셔야 됩니다. 그것도 일반 배출하시면 안 되고요, 공동 집화장에 버리시는, 그래서 거기에서 규격에 맞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폐기를 하셔야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분리하지 않고 여러분 밭에 그대로 방치한다거나 일반적으로 그냥 쓰레기처럼 배출하신다거나 하면 결국은 그것이 재앙이 돼서 나에게 다시 피해로 돌아오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이런 분리배출 원칙 지키셔서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내용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좀 귀찮을 수도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1년 농사를 해마다 지으시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날씨가 해마다 참 이상해진다 라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결국은 이런 그 환경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 나와 내 후손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일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좀 불편함이 있더라도 이런 조치들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결국 모두를 위한 선한 영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영상을 마치기 전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겨울 동안 제가 여러분들의 농사 지식 또 재배 상식 이런 것들을 좀 더 키워드리기 위해서 그런 작물과 또 농사 방법에 대한 상식들의 보탬이 될 수 있는 내용들로 영상을 준비해서 겨울 동안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광다기 채널에 관심 보여주셨듯이 꾸준히 겨울 동안에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농사 지식이 부쩍부쩍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한 겨울나기 응원하면서 오늘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